그럼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C3를 지탱한 기술이라는 컨셉으로 연작 세미나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기존에 컴포저라든가 테스팅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했었고 이번에 라라벨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는데 메르스 때문에 조금 쉬다가 다시 오랜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다들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게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앞에서 있던 것 세미나를 못 들으신 분은 조금 이제 진행하시는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손 들고 저희 뒤에 있는 저희 XE 개발자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XE 개발팀에서 지금 이제 합류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신입니다. 구준호 개발자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고 오늘 진행할 내용은 라라벨 어센티케이션 인증에 관련된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라라벨 어센티케이션 발표하게 된 구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좀 세미나가 좀 진행이 좀 연기가 됐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었고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라라벨과 이렇게 모던한 PHP 개발 환경 발전을 보면서 아, CMS도 라라벨로 만들면은 XE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 들어오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라라벨에서 인증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진행하실 내용은 라라벨 어센티케이션이 무엇인가, 거기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라벨을 통한 가입과 로그인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한 요즘 사이트들은 이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고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잃어버렸을 때 패스워드를 다시 리셋하는 기능을 제공하죠. 라라벨을 사용하시면 이런 기능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괜찮다면 아마 업무하시는 환경이 라라벨 테이블이랑 항상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뭐 아니면은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톡 로그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셜 로그인 기능들을 제공한 사이트가 많은데요. 이런 기능들을 한번 구현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라벨 어센티케이션. 우리가 라라벨 어센티케이션을 사용하면은 직접 구현하기 위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좋은 기능들을 별다른 설치 없이 라라벨을 설치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해볼 기능들은 가입과 로그인, 그리고 패스워드 리셋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하신 대로 설정이 잘 되시면 이제 개발자 부인 구직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것들을 코드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잘 그 라라벨의 기능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라라벨을 통한 로그인 화면인데요.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시면 리멤버 미라고 해서 이제 웬만한 사이트들이 요즘은 사이트의 로그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죠. 그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용자가 입력이 틀렸을 때 크레덴셜 정보가 틀렸다라든지 아니면은 스로틀 로그인이라고 해서 로그인이 자꾸 실패하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몇 초간 로그인을 막는 기능이라든지 뭐 에러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입과 로그인은 그 라라벨이 제공하는 컨트롤러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스 컨트롤러고 하나는 패스워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동안 어스 컨트롤러는 계속 연두색 상자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스 컨트롤러는 이미 라라벨이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러고 이곳에서 트레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어센티케이트 유저스 그리고 레지스터스 유저스라는 트레이트를 통해서 어스 컨트롤러가 인증과 가입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트레이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면 마이 헬로 월드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 안에는 그 헬로라던가 월드를 찍어주는 기능이 없는데 일단 트레이트로 구성된 메소드들을 그리고 유즈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불러오면은 이제 my hello world가 say hello와 say world라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복사 붙여넣기처럼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라라벨도 자기들이 제공해야 되는 많은 기능들을 이런 복사 붙여넣기와 비슷한 트레이트를 사용해서 가입과 인증과 뭐 이런 패스워드 리셋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면 말씀드린 이 주황색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간 트레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Authenticate Users와 Registers Users인데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름 보시면 Authenticate and Registers Users 이 이름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동시에 트레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의 빈 껍데기와 같은 하나의 트레이트를 만들어서 어스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실제 구현된 코드인데 어스 컨트롤러 안에 Authenticate and Registers Users 이 트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스루플 로그인스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컨트롤러들을 라우츠라는 파일을 통해서 URL 접근을 통해서 컨트롤러에 이제 매칭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URL 정보가 게스로 로그인으로 들어오게 될 때 어스 컨트롤러에 겟 로그인을 호출하라. 호스트 로그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스 컨트롤러에 호스트 로그인을 호출하라. 이런 명령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로그인 로그아웃과 관련된 집단과 레지스터와 관련된 집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둘 다 어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죠. 보시면 어스 컨트롤러에서 방금 말씀드린 authenticate users와 registers users라는 트레이트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 똑같은 컨트롤러 내에서 이런 로그인 로그아웃과 가입과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포스트 로그인은 이 라우츠에서 포스트 로그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겟에서 겟 로그인에서 로그인에 관련된 폼을 보여주고 거기서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폼 서비스를 눌렀을 때 전송되는 이제 포스트 로그인 정보가 두달하는 이제 메시지입니다. 이 코드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먼저 리퀘스트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리퀘스트 정보를 밸리데이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네임이 잘 들어왔는지 꼭 필요하다 패스워드가 잘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스루플 로그인인지라고 해서 너무 많은 로그인 시도를 한 사람의 경우에 계속 IP 패스워드가 틀리면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1분간 블로그 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기능을 사용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너무 많은 시도를 했던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어스라는 파서드를 통해서 그 이 크리덴셜 정보로 이제 사용자를 로그인 시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보신 그 로그인 창에 있던 리멤버 키 체크박스를 보시는데, 그게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리퀘스트 헤드박스에 이게 트루로 들어올 테니까, 이제, 어템트의 두 번째 인자로 이제 리멤버 박스 트루나 폴스를 주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계속 리멤버 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성공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성공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 로그인에서 이제 이 사람이 몇 회를 시도를 했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리는 처리를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캐시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과정에 로그인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로그인과 관련된 것은 물론 의미상 Authenticate Users 안에 있는 Authenticate Users라는 트레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실 것은 간단한 그 Get Logout이라는 개념이고요. Get Logout으로 이제 Get URL이 호출되면은 간단하게 버스 명령에서 버스 파트에서 로그아웃을 호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아웃 된 사람들이 봐야 할 페이지로 이제 리다이렉트를 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Authentication Users 안에 조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것은 Registered Users에 있는 메소드 중 하나인데요. 포스트 레지스트는 사용자가 가입을 하겠다고 명령을 내린 경우에 호출되는 메시지겠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빨간 부분을 같이 해석을 하시는데요. Request All. 네.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받아와서 Discreate는 이제 유저를 생성하겠다는 의미의 것입니다. 그 리퀘스트 정보로 유저를 생성하고 같이 한 번에 로그인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의 과정이 되게 저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DB에다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메소드가 결국에는 유저 엘로컨트의 크리에이트를 호출하기 때문에 저장이 됩니다. 퍼시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DB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 정보를 리턴 받아서. 네, 맞습니다. 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니저가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보시면 되시고요. DRRemember는 이 사용자가 실제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그 리멤버 체크가 돼 있어서 두 번째 방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리멤버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메소드고요.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엘로컨트 등의 유저 모델을 갖고 있을 경우에 그 모델로 이제 대신 로그인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드민이 사용자 리스트가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 사용자로 대신 한번 계정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다 그런 기능을 만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어스를 사용하셔서 이런 걸 호출해 주실 수 있고요. 그냥 유저 뭐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스 원스는 별다른 뭐 키나 세션 정보 등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인데요. 뭐 테스트 용도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구직 사이트를 한번 같이 개발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다 그 아이디 준비되셨으면은 앞으로 지금 파일 주소와 그 화면 번호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위치로 가셔서 그 주석을 해제해서 화면과 거의 같은 화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하시다가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아집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번에는 그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라우츠들을 다 켜놨으니까 이번에는 화면이 나오게 해보실 차례고요. 먼저 가입 화면을 나오도록 할 예정인데 해당 위치로 가셔서 HTML 형태의 주석이 되어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해제해 주시고 가입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 네. 9다음 페이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우선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로그인 화면도 같은 식으로 이제 주소를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로그인 후에 로그인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 이제 어느 디렉토리로 어느 URL로 리다이렉트를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보신 그 뷰 화면은 그 라라벨 혹시 5.0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다른 게 5.0 때는 이제 부트스트랩에 이제 HTML까지 다 제공을 하는 형태로 라라벨이 제공했는데 5.1부터는 그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라우스도 만드신 거고 뷰도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그런 화면들이 이제 URL이 이제 각자의 비즈니스에 따라 URL이 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URL들을 로그인 성공 시에는 어느 URL로 갈 것인가,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로그인 URL은 무엇인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요 위치로 가셔서 주석을 해제해 주시고 주변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 한번 가입도 한번 해보시고 누구 있나 해보시고. 잘 되시는 것 같고요. 가입과 로그인도 다 되셨죠? 다음번엔 이제 패스워드 리셋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의 패스워드 리셋 기능은 다른 사이트가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어떤 이메일을 입력하고 자기 이메일이겠죠? 그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패스워드를 리셋시킬 수 있는 그 URL을 듣게 됩니다. 그 과정 한번 해보시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패스워드 리셋 링크로 들어가서 자기 이메일을 입력하고 그리고 나에게 리셋 링크를 보내달라 라고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 이메일 화면인데 지정된 URL이 저에게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하시는 이메일
로 받거나 그리고 보내는 것도 세팅을 다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받으신 URL을 통해서 해당 사용하실 이메일과 사용하신 이메일과 패스워드와 새로운 패스워드와 새로운 패스워드에 대한 컨펌을 입력하시면 패스워드가 이제 리셋이 되게 될 거고요. 이 패스워드 리셋은 그러니까 어스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트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더라도 해당 트레이트를 꽂아주시면은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구현을 하셔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패스워드 컨트롤러는 트레이트 패스워드라는 트레이트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코드상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엔 패스워드 리셋도 이제 해당 컨트롤러로 호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URL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라우츠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고요. 라우츠에서 이제 보시면 패스워드의 이메일 또는 패스워드 초기화 링크를 요청하기 위한 라우츠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직접 보내거나 그리고 토큰을 받아서 그 토큰으로 이제 이메일 패스워드를 리셋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작업하시는 구직 사이트에서 이제 패스워드 변경 처리를 해보실 거고요. 라우츠 파일에 보시면 화면 가로 J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당 라우츠를 한번 풀어주시고요. 다음은 그 메일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 프로젝트 루트를 보시면은 그 .env 파일에 그 메일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의 이메일과 저는 지메일로 세팅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메일이 없으시면 이제 직접 SMTP 정보를 입력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네,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거의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는 비밀번호는 주변 친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혹시 지메일 아니신 분 있을까요? 본인 지메일이 없어서 그 계정 메일 세팅을 못 하시는 분은 네이버나 다른 거 하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 거기에 또 회의를 볼게요. 지메일 사용하시면 돼요. 벌써 메일 보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 나오시는데요. 그 다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파일로 가시면 프로젝트 밑에 컨피그 밑에 mail.php라는 게 있어요. 그 안쪽에서 화면 메일이라는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보낸 사람 정보가 무엇인지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어드레스랑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널로 되어 있는 거 주소 처리해 주시고요. 되셨으면 이제 그 리셋을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치로 가시면은 이제 HTML이 있는데요. 주석이 이제 안 돼 있는 경우도 막 나오고 그럴 거예요. 한번 보시고 어떤 형태의 폼이 날아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많이 다음 화면은 그 어떤 형태의 콘텐츠를 메일로 보낼 것인가, 사용자가 받게 되는 이메일, 이 리셋을 눌러서 패스워드를 뭐 변경해라 라는 이메일을 보낼 건데, 그 내용을 작성하는 블레이드 파일입니다. 이 내용을 가셔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쪽에는 제가 코멘트를 달기가 애매해서 코멘트를 달진 않았어요.
진행해 주세요. 예. 아. 제가 뭔가 빼먹었나 싶었는데 좀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메이버 메모. 지메일 참여 메모 하는 것 같아서. 메모요? 그 지메일 에러 하시는 분 중에 숫자라도 이상하게 뜨는 분이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 2차 인증을 받으셔야 메일이 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구글에서 외부에서 자기 SMB에서 메일을 대신 보내는 행위 자체를 정책적으로 보안 강화하는 행위를 맞췄어요. 그거를 본인이 환경, 본인 지메일, 지메일.com에 들어가서 환경을 전부하시고 그거를 꺼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2차 인증을 해야 되는 그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럼 다른 메일로 해보시면
우선 진행을 해보시고 뭐 제 화면으로 한번 보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려면은 그 이제 이메일에서 링크를 눌러서 자기가 본인이 맞다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자기 사이트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리셋을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겁니다. 이 화면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메일 설정 안 되시는 분들 요 URL로 가셔서 턴온을 해주시면 이제 이메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긴가요? 짧게 들으려면 이걸로 해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제 화면에서 한번 그 이메일 인증 받는 거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메일이 있고, 요 이메일을 제가 이 이메일에 대한 패스워드를 까먹은 걸로 가정을 하고, 리셋을 하려면 로그아웃이 된 상태로 해야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리셋 링크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이상한 토큰 값을 갖고 있죠. 요걸 누르면 제가 만든 사이트는 이런 형태의 URL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이메일을 다시 한번 입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새로 적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겠죠.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라라벨이 다 제공하고 있는 거고, 제가 작성한 코드 중에는 연결해주는 수준의 코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실무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부분은 시간이 되면 시간이 허락하면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혹시 잠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서도 제대로 로그인 과정이나 패스워드 리셋 같은 것들이 제가 제공해드린 코드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다 라라벨에서 제공하고 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코드에는 그거를 사용하는 코드의 분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어쩌다 들어와서 잘못된 건가요? 예전에는 잘 맞던 거예요. 제공이 있을 것 같아요. 패스워드 리셋 잘못됐어요. 아, 그거? 4점 때도 있었어요? 4점 때는 제가 모르겠어요. 5.0 때는 뷰, 지금 그러니까 HTML로 만들어진 뷰를 직접 다 이번에 만드셨잖아요. 오히려 5.0에서는 그런 뷰들이 빠져갖고 만들게 된 거고요. 5.0 때는 어떤 HTML과 부트스트랩까지 프레임워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직접 만들죠. 근데 사실 프레임워크가 어떤 라이브러리에 집행될 수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마 그거를 개선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거는 그 사용자 테이블을 우리가 지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이블에다가 이제 필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라벨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업체라면은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레거시 환경에서 멤버 테이블에 다른 필드들이 있는데 과연 라라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해보는 것은 라라벨이 갖고 있는 테이블에 필요하신 필드들을 이제 추가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많이 바뀌고 새로운 필드들도 필요하고 바뀌게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보시기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코멘트를 해제하시면 이제 사이트가 지금 만드시고 계신 예제가 쫙 바뀌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라우치 가셔서 그 싱글 코멘트 길게 쓰여있는 제일 상단으로 가시면 화면 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대기를 눌러주십시오.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보시면 이게 어떤 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코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코멘트가 몰려있는 곳을 기준으로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이 있고 제가 설명하기로는 컨텐츠 1 메소드 호출이 있고 컨텐츠 2 메소드 호출이 있는데요. 보시면 시작이 그 슬래시 두 개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싱글 코멘트가 되겠죠. 그 이유는 무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아있는 코드가 되고 이 부분에서 이제 멀티 코멘트가 시작이 되고 여기가 이제 멀티 코멘트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죽게 되고요. 이 빨간 부분을 하나 지우시게 되면 멀티 코멘트로 바뀌면서 상단 부분이 코멘트가 되게 되고 하단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요. 멀티 코멘트가 닫히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싱글 코멘트라서 에러가 날 뻔했겠지만 코멘트라서 무시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짝대기 하나를 지우느냐 넣느냐에 따라서 상단 콘텐츠가 실행되느냐 하단 콘텐츠가 실행되느냐 해서 좀 희한한 종류의 팁인데 프로덕션 레벨에서 이런 코드 쓰시면 아마 팀장님들이 되게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이 중간에 멀티 코멘트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다 깨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위쪽 부분과 아래 부분을 분리를 해놨고요. 보시면 이제 하단 부분에 들어간 컨트롤러를 보시면 어스 컨트롤러 2라든지 뭐 디벨로퍼 컨트롤러 디벨로퍼 컨트롤러 2라든지 다른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요 한번 스위치를 해주시고요. 되셨으면 이제 원래라면은 지금은 그 MySQL을 직접 DB에 붙는 형태로 DB를 살려내셨는데 저는 시작을 하기를 마이그레이션에 써서 테이블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볼 것은 이제 여태까지 구현한 구직 사이트에서 멤버 테이블에 이제 이력서를 넣는 필드를 한번 추가를 해볼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제가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마이그레이션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버전이 업데이트 때 유저스 테이블에 레즈메라는 텍스트 필드를 하나 추가하는 형태의 마이그레이션을 작성했고 물론 다운될 때는 해당 필드를 삭제하는 형태의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석이 틀려 있을 거예요. 한번 그냥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실제 모델로 가보시면은 유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유저 가시면 이제 유저에다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넘기게 될 때 어떤 데이터를 DB에 넣기 위해 시도할 것인가라는 거를 필러블이라는 프로텍티드 멤버에다 이제 집어넣어줘야 되는데요. 레주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역시나 추가를 해놨고요. 마이그레이션과 그 모델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필드를 변경하시게 되면 이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한번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지금 사용자 정보, 자기 이메일, 그러니까 로그인된 사용자에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은 그 이력서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가 나오시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어요? 이런 그 자기 이력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어리가 나오시면 되고요. 그 마크다운 문법을 아시면은 여기다 이제 자기 이력서를 마크다운으로 입력할 수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뭐 입력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이제 필드를 하나 추가하신 상황이신데. 요거를 이제 컨트롤러가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 컨트롤러에다가 테이블 필드를 추가하실 때는 요 필드를 받을 수 있게 밸리데이터랑 그 유저 생성 시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줘야 돼요. 코드를 그냥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아마 풀려 있으실 거고요. 상단에 보시면 밸리데이터의 레지메 부분에 required라는 이제 요구사항을 적어서 데이터 입력 시 레주메라는 필드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유저 생성 시에 유저 크리에이트라는 엘로컨트 명령을 호출하게 되는데 레주메라는 데이터에 리퀘스트를 통해서 받아온 데이터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력서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입력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 유저 테이블을 변경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주요 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랄라벨로 만들어진 부분을 변경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아니시면은 우리는 그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릴레이션 DB를 사용하지 않는다. 좀 특이한 형태의 퍼시스턴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신다면은 그 유저 프로바이더라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수준에서 바꿔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다뤄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요. 대신 그런 변경이 필요하시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소셜 로그인인데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로그인 등을 사용해서 이제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기능도 요즘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셜 로그인은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요. 라라벨과 같은 팀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라이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그 뭐 페이스북 로그인 등을 만들 수가 있고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받으신 파일들은 제가 밴더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셜 어센티케이션에 대한 부분은 그 XE팀에서 잘 번역을 해놓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본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그 구직 사이트를 예제로 만들어봤기 때문에 소셜 로그인을 GitHub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은 GitHub에 들어가서 어떤 설정 영역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겠다라고 알려주고 이런 폼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넣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을 입력하고 그리고 설명과 그 이렇게 전혀 다른 웹사이트들 간에 웹사이트들이 이제 로그인을 허락하거나 지금 로그인을 제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해서 GitHub가 이런 인증을 허락하는 과정인데 그 로그인이 성공 시에 어떤 URL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콜백 URL을 알려줘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설정까지 하기는 좀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설명으로만 해드릴 거고요. 사용하시려면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설치하신 방금 전에 컴포저를 통해서 설치하신 소셜라이트를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 위치에 가시면은 이제 두 곳에 파일이 약간 위아래로 떨어져 있는데 위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추가하는 부분, 아래는 이제 파서드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추가로 받으시면 이 부분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서비스 프로바이더마다 설정해 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저는 이제 아까 GitHub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넘버 등을 집어넣은 거고요. 이게 노출되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들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콜백 URL을 제 도메인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 작동이 안 되실 거고요. 아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로컬 이 노트북이죠. 노트북에 어떤 부분을 콜백을 해달라라고 이제 GitHub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라우트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콜백 URL을 오픈을 해주고 해당 URL에서 어떤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호출할지를 이제 설정하겠죠. 이 코드를 구성하시면은 GitHub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는 구현이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를 로그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셜 로그인들을 사용하시면 좋은 게 그 사용자들이 가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니까 회원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평도 있고 그리고 뭐 자기 계정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복구를 못하거나 했을 때 그런 문의가 굉장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을 쉽게 해주는 게 결국엔 이런 라라벨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니까 많이들 이제 활용하고 싶으실 거예요. 한번 그런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라우트에서 연결되는 이제 컨트롤러의 메소드들인데요.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소셜라이트를 통해서 어떤 드라이버를 사용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콜백이 왔을 때 해당 이메일로 바로 가입을 시키고 그게 마치 자기가 직접 가입한 유저인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유저 정보를 넣어주게 되고 로그인을 바로 처리하는 형태의
코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위치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하신 내용은 처음에 가입과 로그인을 해보셨고요. 해당 내용은 어스 컨트롤러에서 이제 모든 걸 거의 다 해결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리셋은 패스워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그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그 로그인을 시킨다던가 리멤버를 시킨다던가 스루트 로그인을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라라벨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소스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시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테이블을 변경하셔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되는지를 일단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전에 저희 설문조사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만 더